안녕하세요. 통통TV 뉴페이스 서영입니다. 오늘 CES 관련한 소식 마지막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대한 선언을 할 건데요. 잘 들어주세요. 이제 자동차가 곧 스마트폰이 됩니다. 이게 웬 뜬금없는 소리냐고요? 자동차랑 스마트폰이 무슨 관련이 있냐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은 모바일 기기입니다. 자동차도 움직이기 때문에 모바일 기기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짐작이 가시겠죠? 맞습니다. 자동차가 스마트폰의 모바일 서비스를 대신하게 된다는 거죠. 자율주행차나 커넥티드카 같은 미래차 제조는 기본이고요. 나아가 새로운 비즈니스 생태계도 창출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번 CES에 참가한 회사들 중엔 토요타와 포드가 있습니다. 이들이 제휴한 업체 중에 특이한 회사가 있는데요. 바로 피자헛과 도미노입니다. 이들 자동차 회사가 왜 피자 회사와 손을 잡았을까요? 먼저 이번 CES에서 토요타가 선보인 차세대 전기차 이 팔레트를 통해 힌트를 얻어볼까요? 바로 이건데요. 귀여운 모양이지만 평범한 차는 아니에요. 공유 차량, 숙박, 실험 공간, 레스토랑, 라운지, 플리마켓으로 변화가 가능한 차거든요. 이렇게 온라인에 자신의 쇼룸이 생기는데요. 만약 신발을 사고 싶다면 상품을 주문합니다. 그러면 주문한 신발을 실은 전기차가 직접 우리 앞으로 오게 되는 거죠. 또 자동차에서 장을 볼 수도 있고요. 직접 물건을 팔 수도 있어요. 물론 피자 주문도 가능하고요. 모든 것을 온디맨드, 즉 고객의 니즈와 필요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토요타는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공유경제 서비스를 보여줄 예정이라는데요. 머자나 제가 좋아하는 피자를 가득 담은 자율주행차가 눈앞에 딱 나타날 일이 오지 않을까요? 벌써부터 설레네요. 미국 자동차 포드로도 피자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포드는 도미노 피자와 함께 아예 피자 배달용 자율주행차를 따로 만들어서 큰 화제를 모았죠. 올해 CES 기조연설에서 포드는 한 발 더 나아간 자율주행차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만약 모든 비즈니스가 모바일이 된다면? 이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완전 자율주행차가 물건을 배달하는 모습을 가상으로 보여주기도 했어요. 만약 완전 자율주행차가 서비스까지 완벽하게 해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배달의 효율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비용 부담 때문에 배달 서비스를 활용하지 못했던 소상공인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처럼 이동성을 높여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른바 모빌리티 솔루션을 바로 포드가 실현할 거란 얘긴데요. 이렇게 좋은 서비스는 하루빨리 실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모빌리티 솔루션 하면 우리나라의 기아차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기아자동차는 이미 작년 8월부터 주거지 카시어링 서비스 위브를 런칭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기아 차량을 배치해서 입주민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이 서비스는 하반기부터 2020년까지 유럽 주요 도시로 확대될 예정이라네요. 올해 CES에서는 니로 전기차도 선보였습니다. 64kW 리튬 폴리머 배터리팩과 강력한 150kW 전기 모터가 탑재된 니로 EV는 한 번 충전을 하면 무려 380km 이상 주행할 수 있다는데요. 30분만 충전해도 180km 이상 달릴 수 있다고 하네요. 디자인도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매끈하죠. 여러분, 스마트폰 배터리가 안정적이어야 더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겠죠. 그것처럼 이 차는 앞으로 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과 결합될 가능성이 커졌네요. 적어도 충전하는 데 불편함을 덜 수 있으니까 말이죠. 올해 하반기에 출시 예정이라는데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스마트폰처럼 부쩍 스마트해진 자동차의 미래를 상상해봤는데요. 미래가 현실이 된다면 얼마나 신기할까요? 자동차가 스마트폰을 넘어서 더 큰 일상의 혁명을 불러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세 편에 걸쳐 제작된 CES 2018 시리즈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재미난 IT 자동차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